안녕하세요, 이정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댄스 학원인가요? 네. 상호가 그 전하고 똑같은 예, 건가요? 이스 댄스. 아, 그러면 여기 댄스 원장님? 네. 아,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22년 22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원래 한두번 정도 했었다가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아. 오시면서 또 다시. 페인트를 칠하시던데, 네. 여기는 무슨 관이죠? 아, 여기가 이제 레슨실입니다. 아, 레슨실? 네. 레슨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슨 위주로 하는 아, 학원이고, 기초? 네. 그러니까 뭐, 1대1 레슨 같은 경우에는 아, 전부 다 1대1 여기서 레슨은 여기서? 하고, 네. 그다음에 아. 저쪽으로는 이제, 아, 저쪽 한번 가볼까요? 네. 예. 네, 이쪽이 이제 부모의 회원들이 이제 와서 즐길 수 있는. 아, 여기는 자유롭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8월 1일 날 네. 오픈을, 네, 가오픈을 하고 가오픈을 하고, 네, 8월 25일 날 아, 8월 25일 날 정식 오픈. 정식. 그러면 기존의 회원들도 많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한 대략적으로. 한 40명 정도? 그럼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죠? 60대 60대 분들? 네네. 뭐 40대나 저같이 50대는 40대도 한몇 명이고요? 아, 댄스하는 과정이 네네. 뭐뭐 있어요, 종류가? 저희는 그러니까 웰빙 댄스라고 하는 사교 댄스, 사교 댄스, 네, 그다음에 라틴 댄스, 라틴, 그다음에 이제 모던 댄스, 모던 댄스, 네, 그렇죠. 아, 네. 줌바, 지르바, 차차차 뭐 그런 거는 뭐예요? 아, 차차차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이고요. 라틴이고. 줌바 댄스는 이제 그 라인 댄스 비슷한 개인적 방송 안무처럼. 아, 그럼 템포도 다 여기서 그런 것도 다 네, 하는 거네요? 템포는 이제 모던 쪽이고. 모던 쪽이고? 네, 아, 네. 그게 다 장르가 있는가 네. 보네요. 인원수를 좀 얘기하기가 뭐한데, 이제 모던 쪽은 좀 인원수가 좀 적고요. 아, 이 많이, 네, 아, 많이 움직이니까. 라틴이나 이제 사교 쪽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아, 수요가 있고. 우리 원장님은 지금 이 댄스 쪽에 구력이 몇 년? 이엄만 하신 거예요? 네, 그 학원 한 지가 23년이고, 이제 선생님까지 하면 거의 30년까지. 네. 새로, 네, 화장실. 예, 이번에 새로 꾸미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예, 예. 전체 바닥 작업하고, 네, 전체 다 지금 안에 검사하고 계셔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밖에서 볼 때 그 이지감 댄스 그거는 그대로 네, 성우를 그대로. 아, 그대로 쓰는 거네요? 네, 네, 네. 아, 여기 뭐 문짝을 뭐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지금 칠을 하고? 아, 칠을 하고? 네, 조금 더. 아, 있죠. 네, 다시 한 번, 예, 들어,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우리 그 많은 댄스, 네. 미래 댄스 우리 하실 분들한테, 네. 여기 오픈을 언제 한다고요? 아, 저희 8월 1일 날 다 오픈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8월 25일 날, 25일 아, 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아마 8월 초부터 하시죠. 8월 초부터, 네, 8월 초부터. 아, 네. 그래요?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저도 여기 등록하려고요. 아, 네. 제가 원래 몸,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몸치도 네. 배우면 됩니까? 네, 몸치도 가능하죠. 아, 네. 주로 몸치들은 장르가 어디로? 이제 커플 댄스다 보니까, 예. 네. 몸치, 어찌됐든, 아, 그냥 일반 방송하고랑 다르게 할 수 그, 있는 게, 아, 그래요? 네, 댄스 이 댄스라면 혹시 신체적으로 뭐가 좋은가요?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 아, 유산소. 네, 그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것도 예. 역시나 이제 걷기, 아. 빠르게 걷기랑 이 댄스가 가장 건강에 좋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게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무릎이나 관절에 혹시 아, 그 연령대에 많이 아, 연령대 있어요. 아, 연령대. 웰빙 댄스 같은 경우는 좀 고연령대가 예, 예. 이제 라틴이나 이제 모던 쪽은 예. 조금 연령대가 좀 젊은, 아, 젊은 쪽으로 네, 많이 하시죠. 기억에 남는 대회 같은 데에서 수상도 많이 했겠네요. 아, 대회 많이 있죠. 네. 아. 직접 원장님이 대회에 참석? 네, 저도 참석도 했고, 뭐, 제자들도 키워서 대회도 아. 했고, 제가 또 대전에서 또, 그, 연맹이, 경기연맹이 실무부장 아. 했어요. 10년 넘게. 심판도 하신, 네, 심판도 하고 있고요. 네, 실력이 출중하시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 작업복을 입어서 그런데, 네. 이제 8월달이면, 이게, 댄스, 아, 뭐죠? 그, 댄스복이라는 거, 뭐, 네. 뭐라 그러지? 유니폼? 댄스복이라고, 댄스복이라고 네. 하나요? 딱 입으면 자세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아, 하여튼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아. 이 색이 남청색? 네. 코발트 블루라고 하죠. 코발트, 아, 코발트 블루?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특별히 여러 색 중에 왜 이 색깔을? 아, 좀 젊은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 전혀. 아. 색상. 그래요? 그래서 저쪽도 코발트 블루로 다. 아, 그럼 문출입구는 다 이걸로 바르는 거예요? 네. 저쪽에도 지금 블랙으로 보이지만 사실 밝으면 코발트 블루 이색. 아, 그래요? 네. 블랙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구나. 어둡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푸른 바다 물빛 색깔. 네. 그 색깔 아니에요? 네.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워서 네, 조금 어둡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쁘다고 하고. 아. 시간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명함은 요 여기 있는 거 그 명함은 그대로 쓰시는 거죠? 네. 아, 예. 새로 마시셨을걸요? 새로 마시셨을걸요? 아, 그래요? 문자는 만들 거요. 이거 다 커도 빼요. 이거 저기 명함 새로 바꾼 게 바뀌었어요? 아니, 내 거 명함 줄게. 그거는 옛날 거요. 아, 그래요? 내 명함 줄게. 어디 있어요? 잠깐만. 명함도 주고 초청장을 내가 보내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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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오픈 초청장을 내가 잠깐 이거 내 거. 이거고. 네, 초청장을 보내줄게. 그럼 저기 모바일 저기로. 모바일 명함도 있고 모바일 네. 초청장도 있어. 아, 그래요? 이쁘지? 명함이야? 아, 이게 초청장 밑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마크는. 이 로타리 그거. 로타리 세연 그거네요. 모바일로 보내. 예. 출근했다가 심심할 때 와. 항상. 밥 먹으러 오고. 자주. 아, 밥을 여기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밥은 아니에요. 식당에서?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이, 저기가. 여기는 카페트 깔고 섭외는 걸고. 아, 여기 밑에다가, 야, 여기다, 저기. 여기다가 앉는다, 여기다. 아, 이거 카페트 산다고? 여기 너무 지저분해. 아. 여기 커튼에도 흰색으로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에어컨이 설치 다 했는 거 같아요. 아, 이건 아 저게? 네, 도대체 저거 모니터 음향 완전 바뀌었어. 아, 음향이 빵빵하네요. 음향이 신나요. 좋아요. 이런 말하는 게 보는 게 있어. 아, 이게요? 평범한 거 주면 이거 말고도